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제법 시간이 흘렀죠. 얼마 전에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미국이 구출한 그런 소식이 아마 국내 신문에도 다 소개됐습니다. 그세 분의 당사자 가운데 한 분이 최근에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날 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 3명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다. 그런 제목 하에 작은 제목이 나는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의 이름을 안다. 문재인 정부는 그들의 이름을 모르고 있나? 모르고 있을 리가 없죠. 곽수건 기자가 세분 가운데 한 분이 서울을 방문했고 그분을 만나서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당시 세 명이 돌아온 사진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고 또그 기내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했던 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길은 없죠. 생환자 가운데 한 분이 증언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특히 한국인들에게는 한번 정도 곱씹어 볼 만한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인터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평생 그날 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눈물을 잊지 못할 것이다. 올해 57살의 김학송 씨는 2018년 5월 9일 북한에 1년 만에 억류되었다가 풀려났던 날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당시에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하는 것을 계기로 북한이 입방한 세 분, 김학송, 김상덕, 김동철 씨 가운데 한 분이고 이들은 모두 미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한국 출신들입니다. 그날 아침 갑자기 짐을 싸라고 해서 더 독한 곳으로 끌려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두려웠습니다. 저녁 7시쯤 어딘가로 데려가더니 김학송은 조선인민공화국법에 따라 엄중 처벌해야 하겠지만 미국의 강경한 요구에 추방한다고 선언하고 내보냈습니다. 그때 저는 꿈인가 생신인가 했습니다. 김씨 일행을 태운 배는 평양 순환공항으로 진입해서 활주로 인근에 대기 중인 미국 군용 전용기 앞에 멈췄었고,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라는 문구가 커다랗게 실에 있는 비행기를 보고서야 진짜 내가 풀려나는구나. 이렇게 실감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비행기로 오르는 계단 앞에 덩치가 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었습니다. 그런 폼페이오 장관의 눈물이 미국인 3명을 무사히 데리고 돌아가게 됐다는 임무를 완수했다는 기쁨의 눈물이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런 지난달 입국해서 한달 정도 지내고 30일 날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 합니다. 지난 28일부터 29일 그리고 30일까지 인터뷰와 전화 통화 내용을 통해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기사화합니다. 아주 귀한 기사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장면 한번 보시죠.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번 새겨야 될 것은 국가란 어떤 존재인가? 그 국가가 어떤 존재이어야 되는가? 그 국가에게 국민이란 어떤 존재이고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이 같은 질문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사살 및 포각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깊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그런 질문입니다. 다시 또 인터뷰하신 분이 증언을 합니다. 미국에 도착하니 새벽 2시 40분쯤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기내까지 들어와서 우리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북한 땅에 억류됐던 자국민을 3명 구축해가지고 새벽 2시 40분에 미국 공항에 도착했는데 내외가 나와서 그냥 맞은 것이 아니라 기내까지 들어와서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이들을 태운 전용기는 일본 요코다 공군기지에서 중간 급유를 받고 알래스카를 거쳐 워싱턴 DC의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비행기 안에서는 온통 가족 생각뿐이었습니다. 알래스카에 도착한 뒤 다시 워싱턴을 향해 출발할 때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마중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김성조사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기내까지 들어와서 북한에서 풀려난 우리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미국 국민을 대신해서 고국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영웅이라면서 악수도 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 사이와 다름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정부가 전사자 유해를 찾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노력하는 거나 한국계 미국인들이 선교 활동을 하다가 북한에 억류되는 세 명을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이렇게 구출해내는 것은
바로 현재 미국이란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보는가, 국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일종의 기준점과 자태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이렇게 선교사는 증언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더 합니다. 저는 국적만 미국이지, 저는 미국을 위해 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북한에 간 것도 미국이 아니라 한반도를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저를 구출해 주었습니다. 단지 미국인이란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뒤늦게 정착한 이민자이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미국은 국민을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라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미국은 국민을 끝까지 책임져주는 나라란 거죠. 미국은 국민을 끝까지 책임져주는 나라란 거죠. 이런 이야기가 제가 오늘 기사를 읽으면서 참 평소에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새벽 2시 무렵에 대통령 내외가 그 많은 국정을 처리했음 불구하고 잠을 설쳐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공군 기지에 나와서 돌아오는 세 명을 따뜻하게 환대하는 것은 정말 국가란 우리에게 어떤 존재해야 되는가란 점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6명의 사람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선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 6명의 이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선교사는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민 6명에 대한 석방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한국을 찾게 됐다. 이 6명은 2013년부터 14년 사이에 북중 접경 지역에서 북한에 강제로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이고 이들의 송환을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현재 8만 8천 명이 동의했다. 이 6명의 이름은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 씨 등 6명이 그 억압적인 체제하에서 7년에서 8년 채 지옥 같은 북한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들 6명은 모두 단둥과 옌벤 등지에서 북한 동포들을 순수하게 인도적인 견지에서 돕다가 북한에 강제로 납치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김성교사가 이렇게 항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그렇게 많이 만나고도 왜 붙잡힌 국민을 풀어달라고 하지 않느냐?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6명의 생사를 반드시 확인해서 가족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단적인 사례죠. 구출해내기 위해 가지고 국정의 제일 우선 과제로 두고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조건의 하나로 김정은 씨에게 제시한 것이 바로 자국민 3명을 구해달라 그런 것이죠. 최근에 해양수산부 소속의 한 분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분의 월북을 두고 월북했다고 주장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한쪽에서는 주장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다. 어떻게 아이 두 명과 노모를 둔 그런 사람이 월북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조각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들이 믿고 싶은 그런 주장, 그는 공무원이자 월북자다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모든 것을 월북한 자로 규정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한국의 근현대사뿐만 아니고 한국의 역사 속에서 위정자나 권력이 국민들을 철저하게 보호한 역사는 아주 드물었습니다. 뭐 근래 들어와서 조금 상황이 나아지긴 합니다만은 조선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미국의 국무장관뿐만 아니고 새벽 2시, 3시 무렵에 대통령까지 공군기지에 나와서 3명의 국민을 구출한 부분을 환영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국가란 국민에게 어떤 존재해야 되는가, 국가의 책무란 무엇인가, 국가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훌륭한 사례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 당연히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국가는 자국민의 재산과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조금 나은 수준까지 끌어올리는데 성공했으나마는 나라의 수준이라는 것이 여전히 가야 될게 참으로 멀고 험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이 방문하셔서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 이따금 방문하셔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내보내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인 GONGTV, 공TV가 출범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독으로서 공병호 TV를 응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다시 또 구독으로서 GONG공TV도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